지금 대전자 잡아당기는 중이에요. 고관절로 바닥을 누르세요. 자, 고관절은 대전자는 안 올라가려고 하는데 소전자. And four and 대전자. 대전자 안 올라가고 싶어요. Six and 대전자. 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보행하실 때 대전자로 누르시고 또 소전자가 올라오는 이런 보행 패턴을 위해서 고관절 운동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고관절의 회전 운동을 할 텐데 우리 고관절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약간 내회전되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고 이렇게 고관절이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체형도 그렇게 나뉘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있는 바른 신체 정렬은 이 고관절이 약간 위에 회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서 당연히 그러니 소전자, 작은 뼈돌기를 들 수 있는 우리 장요근의 위치도 중력선상에 대입이 되어 있고요. 자, 나쁜 신체 정렬, 바르지 못한 신체 정렬을 보면 이 중력선과 고관절은 상당히 거리감 있게 떨어져 있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고관절을 외회전해서 대전자로 바닥을 누르고 소전자를 드는 장요근, 이런 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보행을 이렇게 대전자와 소전자, 이 부분이 중력선에 대입이 되면서 우리 장요근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선 고관절을 회전하는 운동을 해서 고관절로 바닥을 누르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고관절 회전 운동을 하려면 여러분 고관절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고관절을 돌리시는 것보다는 이 고관절은 대부분 근육의 끝점이에요. 이 근육이 시작되는 곳들이 있죠. 대부분 이렇게 천골, 그 다음에 좌골, 이렇게 시작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천골과 좌골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고관절을 회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아니면 힘이 생기지 못하느냐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엉덩이 기억 상실증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둔부의 기억이 상실됐다는 얘기는 둔부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 둔부도 보면 장골과 고관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골반은 천골, 이 척추랑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골반 그리고 고관절을 잡아당기는 힘이 없다면 우리 이 고관절의 회전 운동 이걸 사용해서 바닥을 누르면서 보행하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운동하실 때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 자, 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이 뒤로 가서 우리 골반과 고관절을 잡아당겨야 하는데 자 보시면 이 부분은 이쪽과 이쪽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천장관절 역시 이쪽의 장골과 이쪽의 장골 그리고 이렇게 요추 5번부터 올라가는 이 부분 자 우리는 이 부분을 횡돌기라고 하는데 이 횡돌기 이 부분의 힘이 얼마나 좋으냐 에 따라서 골반을 모으고 고관절을 잡아당길 수 있죠. 그럼 이 부분의 힘은 뭐냐 하면 이 횡돌기, 우리 이 부분이 심부 기립근, 이 횡돌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여러 기립근들로 통해서 우리 척추를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이 힘은 도대체 어떤 힘이냐? 우리 횡돌기는 극돌기 방향으로 나가는 다혈근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런 근육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이 천장관절을 뒤로 잡아당겨서 요추가 뒤로 오는 힘이 있어야 골반이 중립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고관절을 잡아당겨서 누르는 힘도 되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잡아당겨야 겉에서 누르고 속에서 장골이 세워져서 이 장골 안쪽에서 소전자 작은 뼈돌기를 잡아당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할 운동은 이 부분이 얼만큼 이동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장골과 고관절을 당김하는 이 부분에 맞춰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자세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이 갈 거예요. 이 부분. 자, 좌우에 두 개씩 있는 꼬리뼈의 결절인데 그리고 천장관절에서 장골을 그리고 요추 5번 이 부분이 먼저 가서 자, 여기에서 고관절을 잡아당기는 훈련을 할게요. 자, 원. 자, 여기 엉덩이 밑에 좌골이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척추가 같이 가시면서 여기에서 이상근을 그리고 좌골에서 고관절을 잡아당기셔야 돼요. 자, 올라오실 때에는 자, 이 부분은 계속 뒤로 가서 속에서 소전자를 잡고 올라오셨다가 다시 대전자를 잡고 갈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가 딸려가시는 느낌이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계속 고관절을 잡아당기셨어요. 자, 다시 고관절 누르고 있는데 자, 골반 장골에서 소전자를 잡고 올라오셨어요. 에이, 다시 자, 이 부분 좌골이나 둔부 밑에가 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가서 먼저 가셔서 고관절, 대전자를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And 5, 6, go, 8, 4, 2, 3, 4, 5, 6, go. 자, 이렇게 해보셨다면 우리 다리를 한번 놓고 자, 이번에는 좀 길게 갈까요? 자, 1, 계속 이 부분을 잡아당기셔야 돼요. 좌골만 가시면 안 돼요. 자, 2, 3, 4, 5, 6, 7, 오케이. 자, 장골에서 소전자 잡아당기셨어요. And 2, 2, 지금 대전자 잡아당기는 중이에요. 5, 6, go, okay. And 다시 한 번, and 3. 자, 좌골만 가시면 안 돼요. 자, 천골에서 이상근으로 고관절을 잡고 또 좌골에서 고관절을 잡고 자, 좌우는 오른쪽, 왼쪽이 사이가 넓지 않게 뒤로 가시면서 좁혀서 가주세요. 3, 4, 5, 6, 7. 자,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발가락을 다시 한번 놓을게요. 좀 앞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발이 가고 고관절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가기 위해서 목뼈도 같이 따라가 주셔야 되겠죠. 몸통과 척추의 힘을 좀 빼신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이 쭉 가시면서 자, 천골에서 고관절, 좌골에서 고관절로 바닥을 누르셨어요. 오케이. 다시 앞으로 가실 거예요. 6, 5, 8. 고관절로 바닥을 누르세요. And 5, 6, 5, 8. 고관절로 바닥을 누르세요. And 5, 6, 5, 8. 고관절로 바닥을 누르세요. And 5, 6, 5, 8. 고관절로 바닥을 눌렀어요. 자, 손 팔꿈치 모아서 깍지 껴보시고 자,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자, 이 부분이 계속 지금보다 조금 더 세워서 척추가 뒤로 가시면서 우리 심부 기립근으로 그래서 장골과 요추가 연결돼서 우리 소전자를 들었다가 내려볼까요? 자, 고관절은 안 올라가려고 해요. 고관절은 누르고 있는데 소전자 네, 이 부분은 누르고 있는데 소전자가 올라가요. 자, 고관절은 대전자는 안 올라가려고 하는데 소전자 and 4, and 5, and 6, and 7. 자, 내려올 때는 대전자로 눌러서 내려오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오케이. 다시 뒤로 가서 대전자 누르고 소전자 8번 올라와 볼게요. 자, 쭉 대전자 눌렀어요. And 1, down, 2, 대전자 누르고 대전자는 안 올라가고 싶어요.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운독 자세를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운독 자세도 역시 발가락부터 놓지 마시고 이 부분이 가셔서 천골에서 이상근으로 그 다음에 좌골도 가시면서 고관절을 잡아당겨주세요. 자, 가셔서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고관절을 쭉 잡아당기세요. 2, 3, 4, 5, 6, 7. 자, 고관절, 무릎이 앞으로 갈 때 고관절 따라가지 마시고 고관절은 계속 뒤로 잡아당기세요. 다시 한번, 다시 고관절 잡아당기세요. 에이고, 2, 다시 고관절. 이게 아니고 무릎을 앞으로 구부리시는 게 아니고 고관절을 뒤로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자, 대전자 누르시고요. 자, 플리에도 대전자가 더 뒤로 가서 바닥을 누르세요. And go. 한 번 더. And 4.
two, three, four. 에, 자, 이 상태에서, 자, 대전자 누르고, 이 부분이 하늘로 올라가서 장골 속에서 소전자를 들어주세요. 자, 소전자를 들 때는 대전자가 안 떨어지려고 하셔야 돼요. 원. 자, 내려올 때는 뒤꿈치가 아니고, 다시 이 부분이 가서 대전자로 바닥을 누르세요. 자, 소전자. 다시 척추가 뒤로 가서 대전자 누르시고요. 자, 이 고관절을 운영하는 힘은 척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뒤꿈치 아니에요. 예, 대전자 누르고 있는데 소전자. 다시 대전자. 예, 네 번 더 할게요. 5 and 대전자. 대전자 안 올라가고 싶어요. 6 and 대전자. 계속 척추가 and 7 일하고 있어요. and 대전자 and 소전자 올라오고 척추가 가서 대전자. 자, 이 상태에서 대전자 누르고 있는데 소전자를 들어서 앞으로 갔어요. 자, 이번에는 척추가 뒤로 가서 대전자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걸어 볼게요. 오케이. 5, 6, go. 에. 소전자를 잡아당겨서 걸어갔어요. 자, 대전자를 잡아당기면서 걸어갔어요. 또 소전자를 들면서 걸어갔어요. 또 대전자를 잡아당겼어요. 자, 무릎을 구부릴 때도 무릎이 오지 않고 대전자 뒤로 잡아당겨서 무릎을 구부렸어요. 발가락 놓으셔서, 자, 이렇게 앞으로 가기보다는, 자, 척추가 가셔서 대전자를 잡고 그대로 팔꿈치 앞으로. 자, 그렇게 어려운 동작은 아니죠. 하지만 스트레칭이 충분하게 되지 않고 아직 짧은 근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죠. 아, 천천히 시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관절 대전자와 그리고 이걸 누르고 있는데 속에서 잡아당겨서 소전자를 쓰는 이 두 힘을 동시에 느끼시면서 천천히 진행해 주신다면 여러분 충분하게 고관절 회전하는 이 회전 운동을 느끼실 수 있고 또 이것 덕분에 우리가 보행할 때 고관절에 대전자를 누르고 소전자가 올라와서 그렇게 계속 순환하는 보행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